태양 사고 환자는 병원 이송까지 보통 7시간이 넘게 걸려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바다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수술과 치료를 하는 의료지원 체계가 전국 최초로 제주 해경에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 9km 해상에서 어선 화재 신고를 접수한 해경 함정이 화재 진압용 소화포를 발사합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헬기와 해경 대원들에 의해 구조됩니다. 함정으로 이송된 선원은 중상을 입어 호흡 곤란과 출혈,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상황. 곧바로 해경 항공대에 출동 요청이 들어옵니다. 공항을 출발한 해경 헬기가 병원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을 태우고 환자가 있는 바다로 이동합니다. 약 20분 뒤 헬기는 함정에 착륙하고 헬기에서 내린 의료진은 외상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함정 의무실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선원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해경 헬기를 타고 경비함정에서 응급 구조 환자 수술을 진행하는 훈련은 전국에서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해양 외상의료 지원팀은 외상 전문의 2명과 외상 전문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배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할 경우 7시간 넘게 걸리지만 의료진이 직접 헬기로 오면 30분 만에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헬기에 탑승해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장비를 갖추고 함정에서 만나서 환자를 응급처치를 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최종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경 헬기는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출동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함정 이착륙이 자유로워 의료진 해상 수송에 더욱 특화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닥터 헬기와는 다르게 이착함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급파를 해서 환자를 이제 구조를 하고 육상 인계점에서 닥터 헬기를 인계를 하게 됩니다. 해경과 민간 병원이 협업해 해상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한 건 전국에서도 제주가 최초입니다. 네, 이제 전문 의료진이 현장에 가서 직접 처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환자한테 골든 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생존율이라든지 이제 예후 등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바다에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해양 중증 외상 의료팀은 다음 달부터 실전에 투입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